축사 특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에 대한 비밀, 역사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한국 역사 7만 년의 증거, 사회를 맡은 강이담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는 반복이 되며 과거를 통해 현재가 있고 현재를 통해 미래가 만들어지듯이 역사는 곧 과거이며 현재이며 또 미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역사 강의를 통해서 역사 속의 나 자신을 발견하시고 보다 나은 미래를 과거사를 통해 준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역사 특강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 강의자 소개를 제가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근 대표님 께서는 경남 밀양 출생으로 서울대를 졸업하시고 미국 애리조나 폴리그라프 스쿨을 졸업하신 뒤 대검찰청, 서울지방경찰청 등에서 13년간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이 넘도록 역사를 연구해오셨습니다. 최근 발견한 서적으로는 마구할미로부터 7만 년이라는 책을 저술하셨고 600페이지 분량 7권에 홍익인간 7만 년의 역사를 또 저술을 하시고 현재 출판일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중에 구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각각 서점에 출판하게 되면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입을 하셔서 우리 종현사에 오셔서 그 1권을 가지고 오시면 아마 사인을 해주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가능하면 사인회를 열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발걸음 해주신 조은근 대표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에 보시는 책이 이제 조은근 대표님께서 지으신 책이시고요. 마구할미로부터 7만 년이 되겠고 발행일은 2015년 5월 15일에 발행을 하였습니다. 7만 년의 장대한 역사를 가진 우리 역사를 되찾기 위해서 마구할미 시대부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쓴 수필식의 역사책이 되겠습니다. 주요 참고 문헌으로는 부도지, 환단고기, 규원사화, 단기고사 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강을 부탁드릴 우리 조은근 대표님을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를 이거 넘길 때 어떻게 하죠? 아, 저희가 말씀드리면 뒤에서 넘겨드리겠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성황리에 제가 하고 싶은 계속 1년 동안 내내 하고 싶은 우리 한국의 7만 년 역사를 들어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원래 3시간짜리를 하려 했는데 한 시간 정도 되나요? 예, 제가 이해하기 쉽게 되도록이면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는요, 단적으로 제가 말씀 선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홍익인간 전에 내려오는 우리 인간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라는 우리 주체가 우리입니다. 예. 우리 홍익인간의 역사는 정확하게 7만 2397년의 역사입니다. 예. 대략적으로 7만 년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했는데요. 한국 역사 7만 년. 한국 할 때 한국은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할 때 한국도 되지만은 원래는 옛날에 한국이 있었어요. 예. 한국 이전에 배달나라가 있었고 저기 지금 조선이 있었고 그 이전에 고조선이라고 당군조선이 있었어요. 당군왕건 할아버지께서 세우신 나라고 그 다음에 그 이전이 바로 배달나라가 됐고 한웅 할아버지가 1565년간 18대 한웅이 다신 나라. 그 이전에 한국이 있습니다. 그 시대가 3301년인데 그런데 이 72397년은 그 이전에 63182년에 마고시대가 있단 말입니다. 예. 마고시대는 지금으로 말하면은 모계 사회로서 어머니가 왕을 하시는 시대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역사는 당군조선 다시 넘어가세요. 자, 우리 72397년의 연대를 이렇게 계산을 하려면은 지금이 우리가 단기로 4350년이 돼요. 자, 그 다음에 1565년이 바로 배달나라
그 다음에 한국시대 한인 할아버지, 한인 할아버지가 하늘님이에요. 한인 천재라고 합니다. 예. 그 시대가 3301년, 그 다음에 그 전에 마고시대가 이제 63182년인데 이걸 다 더하게 되면 많아져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한국, 특히 우리 한국은 나이를 셀 때 어떻게 셉니까? 예.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한 살이에요. 왜? 열 달을 이미 예, 살았어. 근데 서양에 이런 데 보면 만으로 따지죠. 근데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바로 한 살. 그래서 옛날에 태교가 무지무지하게 중시하게 돼 있었어요. 태교가 이미 태교법이 서기전 239년 해모수 당군께서 시행을 하셨어요. 이미 태모법을. 예, 태모법이라 해가지고 예, 태교법을 이미 시행했었어요. 왜? 배속에 있을 때부터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예. 자, 이렇게 예, 연대가 정리가 되는데 63182년은 기록적으로 딱 숫자만 기록된 게 있어요. 한국시대 때 3301년인지 63182년인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기록이 된 한당국이 내에 한국 본기가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저는 역을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윷놀이판 역이라든지 예, 천문이라든지 사수팔자라든지 역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추적을 해야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 이거 맞습니다. 이거 63182년 맞다. 근거 기록이 있고 자, 요 계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적으로 지금 잠깐 짚고 넘어가면은 대진국 시대는 바로 발해입니다. 발해 시대 때 739년 제3대 문왕께서 3일신고 봉장기를 지은 게 있어요. 거기에 기록이 366 갑자가 흘렀을 때 한우 할아버지가 출현하셨다 나옵니다. 예,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러면 366 갑자는 바로 60을 곱하게 하면 21,960년입니다. 그 더하기 3897 하면은 25,858년 7년인데 원래는 개해년부터 시작됐거든. 그래서 서기전 25,858년 개해년부터 역법이 시작됐습니다. 역법이라는 것은 달력입니다. 달력. 예. 물론 윷놀이판은 그 이전부터 예, 정립이 됐습니다. 실제로 고인돌 발견되는 거 있잖아요. 그 고인돌에 별자리가 새겨져 있는데 28수입니다. 그게 15,000년 정도입니다. 유물로 마고시대 때 유물이란 거예요. 그 당시 이미 윷놀이판 달력이 완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시고요. 자, 우리 역사는 지금 우리 수도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죠. 자, 서울은 무슨 말이에요? 서울이? 네, 서울은 신라시대 때 슬아벌이 어문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슬아벌이 설벌이에요. 설벌. 설이란 것은 첫이란 뜻이에요. 첫. 처음. 설날이 처음. 첫. 예, 해의 첫날이잖아요. 설벌인데 이게 설벌이 발음이 셔벌, 셔벌, 셔울 이렇게 서울로 된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이제 일반 명사로 수도라는 뜻이 되어버렸어요. 예. 자, 우리 마고시대 때 수도는 바로 마고성이라는 거예요. 마고성이 어디냐? 자, 요 기록은 마고성 부도지에 바로 나오고요. 마고성이라고 바로 나와요. 물론 지금 말로 파밀이라 이렇게는 안 나와요. 나중에 이동한 경로를 보면은 여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동 고기상에 보면은 파네류산 이렇게 돼 있어요. 파네류산. 파네류산은 밝은 나라, 빵나라산, 환나라산, 환한나라산 이런 뜻으로 예, 해석을 하게 되면은 밝은 땅이다라는 뜻이 되는데 갑자기 천산이 나와요. 예, 천산이 나와요. 요쪽이 바로 천산이 천산. 천산산맥이 천산이고 그게 이제 시대적으로 흐르면서 천산, 천산, 천산 이렇게 예, 3시대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걸 나중에 말씀드리고 자 마고성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춥고 예, 뭐 양떼만 키우고 이제 그런 지대인데 옛날에는 이 기후가 또 달라졌다고도 볼 수도 있고 특히 예, 그 당시에 또 제일 살기 좋은 장소가 여기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자 요것은 이제 마고성과 사방분거지인데 아까 제가 사방분거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고성에서
63,182년간을 살았던 거예요. 네. 물론 자 시대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면은 전기와 후기가 있어요. 전기는 마고할미가 말과함이라는 뜻은 마고는 자 이두식이라 볼 수도 있고 실제로 한자로 삼마자 할미고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제 중복을 해서 마고할미라 그러는데 산이 삶이라는 뜻이에요. 따지고 보면 삶. 저기 마 알잖아요. 말을 씨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삶아야 돼요. 그게 또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또 사람을 줄이면 삶이라. 자 그런 언어가 이게 아주 기쁘듯이 중복이 돼 있어요. 자 마고할미는 바로 조상신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삼신할미다 그럽니다. 삼신할미가 천지에서 자식을 낳잖아요. 조상신입니다. 아까 조상신이 뭐라 그랬어요? 하늘입니다. 그랬죠. 마고 하나님, 한인 하나님, 한웅 하나님, 다문 하나님 이렇게 돼요. 왜? 높여드리니까. 조상이 원래대로 돌아가시면 신이 돼요. 조상의 신이. 자, 여기서 마고성에서 6만 3천 년을 지낼 때 후기, 서기 전 2만 7,178년 개년부터 후천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때에 해당하는 시기에 역법이 시작됐다라고 역수가 시작됐다라고 부도지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제가 추측하니까 서기전 25,858년 개년부터 정확하게 역법이 시작된 게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찾았습니다. 어디에서 찾았냐? 달력에서 찾았어요. 자, 한웅 할아버지가 출연하신 해는 서기전 3897년 갑자년인데 366갑자로 궤도를 올라가면은 서기전 25,857년 갑자년인데 갑자년에는 갑자월이 없어요. 아시죠? 48조 공부하신 분 없습니다. 개해년에 갑자가 있어요. 그리고 갑자일을 찾았어요. 제가 갑자월이 바로 11월입니다. 11월 1일 서기전 25,858년 개해년 갑자월 11월 1일 갑자 1차 찾았습니다. 제가 달려. 야, 자 물론 자 그게 제가 찾는 목적이 아니었고 개해년, 개해월, 개해일을 찾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직 못 찾았어요. 아마 수천 년 전에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오매에 난 이야기했어요. 포도를 따먹기 시작해서 피가 탁해져서 본성 이렇게 되고 자 그래서 사람이 자 수명도 짧아지고 인간이 많이 불어났으니까 인류가 많이 불어났어요. 사람이 사람 수가 한 각 사방마다 이렇게 18,000명씩 해가지고 7만 한 2,000명이 여기에 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모자라가지고 이제 그거는 지금 제가 실생활에 실제 그 환경 조건에 맞춰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 역사니까 종교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동북쪽으로 이동하는 게 바로 우리 황족이에요. 황궁시. 이게 이제 장손족인데 주도 세력이에요. 화백장 하던 그 족속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으로 이렇게 황하강하고 양자강 사이를 이렇게 동쪽으로 이동한 족속이 바로 청궁시. 자, 이 시자가요. 앞에는 마고할미라 그랬어요. 근데 후천시대가 되면서 시가 나와, 시가. 이 시가 성시의 시초예요.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시의 시초라고. 자, 황궁시, 청궁시. 이게 성시라 따지고 보면 황궁, 청궁이. 시족의 대표명이다. 이 소리예요. 백소시. 자. 그리고 운해조라는 것은 저 양자강 쪽에 저 중상류 보면은 항상 구름이 끼어 있어요. 구름이 끼어 있다니까, 바다. 구름바다라, 이게. 네. 땅 위, 저기, 환경 조건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남쪽으로 간 게 승생주로 해가지고 승생이라는 것은 별이 생겨난다. 이 뜻이기 때문에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 지구가 기울어져가지고 자전을 하면서 공전을 하기 때문에 별자리가 달라지잖아요. 사시사철마다 별자리가 달라져요. 그래서 남쪽으로 간 거를 남쪽의 지역을 승생주라고 해요. 이쪽으로는 아시아 흑인종이라 할 수 있는 석소씨가 이주를 하고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서쪽이 원래 백을 나타내요. 동쪽은 청이라 그러고 동쪽은 청이라 그러고 예. 서쪽은 백이라 그러고 남쪽은 정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흑이라 한 모양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앙은 황이라 그래요. 북쪽을 다 함께 포함합니다. 요게 이제
마고시대 때 음양태각을 분리를 시키면 구분하면 사상이 돼요. 이게 바로 사상의 책입니다. 예. 기회가 되면 무구태극, 그 다음에 음양태극, 사상, 8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는데, 이 월식주라는 것은 달이 지는 곳, 달이 쉬는 곳, 그 뜻입니다. 그래서 달이 지는 곳인데 서쪽이란 뜻이에요. 백은 서쪽을 뜻하는데, 이 소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새집소, 나무 위에 새가 집을 짓잖아요. 그 새집소인데 원래는 망루란 뜻입니다. 지킨다는 뜻이 있어요. 사방을. 그 다음에 궁은 하늘집 궁입니다. 이 궁자가 집혈자에다가 피라미드 모양인 활궁자예요. 네, 피라미드 모양의 재단의 뜻이에요. 보다 또는 망루. 지키기도 하면서, 심지어는 지켜야 되잖아요. 지키기도 하면서 천재를 지내던 장소. 이거는 망루가 탑 모양이고, 소는 탑 모양이고, 궁은 피라미드 모양입니다. 네. 자,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넘겨주시고. 그래가지고, 63182년에 마구시대가 자, 끝나고, 황공씨 할아버지가 주도를 해서 사방으로 분가했을 때, 천산을 수도로 삼았어요. 자, 사람이 천산에 산꼭대기에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은, 제천단,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천단을 천산에 두고, 그 아래에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을 맹각자리를 골라가지고 살았다. 이 소리입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기록하다 보니까 이 천산이라고 그냥 하는 거예요. 자, 이 천산을 중심으로, 예, 나라를 세운 게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은 한국인데 황공씨가 주도를 하시는 한국이란 거예요. 이 한자는 한자 옆에를 보면은 자 뭐가 무한자 나무 환자 이렇게 돼 있는데 발굴 환자라고도 해요. 근데 예, 원래 환은 하늘이 원래부터 환합니다. 하늘은 원래 환한 장소예요.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밤낮이 지구 위에서 생길 뿐이지 하늘은 항상 밝아요. 환한 하늘인데 환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환하다 이 하늘이란 말이 크다 밝다 많다 전체다 하나다 이런 오만 뜻을 다 갖고 있어요. 하늘이란 뜻도 있거든. 그래서 하늘나라는 뜻이에요. 한국은 자, 이 그래서 천산이라고 그런 겁니다. 하늘산이 하늘배 자, 수도를 삼고 이 황공씨가 주도를 하면서 다스리면서 사방 순시를 해요. 순행이라고 해요. 순행. 예. 장남은 정치를 보고요. 습정을 하고 차자와 삼자는 무리를 이끌고 사방을 순시를 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가르침을 전수를 해요. 역법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걸 역사라든지 전파를 한단 말이에요. 그걸 대대로 이어옵니다. 자, 일단 넘겨주시고 윤씨는 황공씨의 장자다 이렇게 나와요. 장손 쪽이다 이렇게 되죠. 따지고 보면은 윤씨가 또 천년을 다스려요. 아까 황공씨도 약 천년, 천년 황공이란 말 진짜 유배가 여기 비롯된다 보면 돼요. 자, 윤씨 시대가 또 천산이라. 이 천산이 어디 천산이냐는 역사적으로 추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나타나요. 근데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추적을 한 바에 의하면 바로 금학이다. 왜? 한우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땅으로, 박달나라로 내려오실 때 금학, 삼이, 태백을 내려다보라 한 분이 바로 지율이 한인 천재거든. 금학, 삼이, 태백 이렇게 나와요. 차례대로. 그래서 금막이 지금의 알타이산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동북쪽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근처에 바이칼 호수가 있잖아요. 바이칼 호수. 응? 중심지가 그렇게 이동한다는 거예요. 중심지가. 그래서 약 천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다시 넘겨주시고, 한일시 시대가 또 수도가 또 천산이에요. 요게 또 어디, 정확히 어디냐? 알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서기전 2049년 천재를 지낼 때 어디서 지금의 장춘 있죠? 저게 옛날에는 상춘이라고 그러고 늘곰이라고 그래요. 고구려 시대 때 수도가
늘봄이었던 시대가 있어요. 늘기현, 늘기현이라고 하는데 그게 늘봄인데 상춘이에요. 지금은 장춘으로 바뀌었어요. 이 천산을 그 장춘에서 상춘에서 천재를 올릴 때 한인 할아버지께서 예, 해가 뜨는 먼저 뜨는 곳 동시베리아 쪽에 자리를 잡으셨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한인 할아버지가 또 동쪽으로 이동해서 중심지를 잡았다. 그게 산이 대흥할령 산인지 정확하진 않아요. 그쪽 방향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밑에 삼촌 이렇게 장장 심장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천년을 지나고 그 다음에 유명한 사건이 일어나요. 역사적으로 그게 뭐냐면은 호족과 웅족의 전쟁입니다. 그 웅족과 호족의 전쟁이 발발한 장소를 알게 되면은 바로 한국의 중심지와 배달나라 중심지를 알게 돼요. 자, 넘겨주시오. 자, 우리가 동이, 우리나라를 동이라 그러고 구이라고도 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동이라는 용어는 우리 스스로 부르는 명칭이 아니에요. 옛날 중국 쪽, 지금에 말하면은 당나라 쭉 위로 한나라 당나라 쭉 위로 올라가면은 요임금이 나와요. 요임금 때부터 붙여진 명칭이라 구이라고 해. 그런데 나중에 전국시대, 주나라 전국시대가 되면은 동이란 말로 바뀌어요. 왜? 동서남북으로 갈라가지고 동쪽에는 동이, 서쪽에는 서유, 남쪽에는 남만, 북쪽에는 북쪽 이렇게 오랑캐로 갖다 붙여버렸어요. 비하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이가 그래서 나중에 오랑캐 이자로 변질되는 겁니다. 원래는 이자가 나쁜 뜻이 아니에요. 조상이라는 뜻도 되고 뿌리라는 뜻도 되고 큰 화를 찬 대인이라는 뜻도 되고 그런데 변질되버렸어요. 우리 스스로 이자로 오랑캐 이자로 하네요. 참 슬픈 일인데. 자, 한국시대 때 구족이 완성이 됐어요. 언제냐? 바로 유인시 시대 때, 한국 시대 중기 때 이미 구족이 완성이 돼요. 이렇게 구족이 완성이 되는데 그 분포도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분포 기록이 고구려 때 을파소 선생 아시죠? 을파소 선생이 약 서기 200년경 사람이에요. 그분이 선 전수 받은 거지 따지면은 선 기록에 보면은 참전개경 총론인데 거기에 이 구족의 분포가 나와요. 백두산 동쪽에는 우족, 남쪽에는 양족, 북쪽에는 방족, 그 다음에 더 북쪽에는 현족, 그 다음에 동쪽에는 이 산동 지역, 이 지역에는 남족, 여기 원래 치구천왕의 본거지입니다. 그 다음에 서쪽에는 백족, 아까 백 이야기했죠, 백족. 그 다음에 견족은 바로, 돌궐의 조상이라고 보면 돼요. 돌궐족의 조상. 네. 견족이, 한웅 할아버지께서 배달나라를 세울 때 방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방고라는 사람이 저도 나라 좀 주십시오 해가지고 삼위산 쪽으로 간 사람입니다. 삼위산 쪽으로 가서 제겐의 가한이 되었다. 견족, 모든 견족들의 왕이 되었다. 천자가 되었다라는 게 나와요. 한웅은 천왕이고 방고는 천자입니다. 자, 천왕과 천주는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제가 기회가 되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서 보면은 아까 한국 시대는 이쪽으로 수도를 잡았는데 갑자기 여기가 태백이 있어요. 여기 왜 태백일까? 그 연유를 알면은 다 밝혀지는 건데 예,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밝힌 사람이 없어요. 자, 넘겨주시고. 자, 배달나라 구족과 수도 이 구족의 위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한국 시대 중기 때 형성이 돼가지고 이동한 게 아니에요. 나라가 섰다가 지우지 이렇게 바뀌면서 시대가 흘러면서 계속 내려오는 겁니다. 물론 자 여기 산동 지역에는 남쪽이고 양자강 쪽에는 적쪽이라 그래요. 이 적자가 이제 붉을 적다. 피부 색깔이 붉은틱틱하다. 구리색이다.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남쪽은 푸른틱틱한 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근데 갈색으로 적기도 해요. 색깔이 나와요. 황족은 대부분의 지역을 황족이라 하는데 견족도 황족이고 양족, 우족, 방족이 다 황족이에요.
분파입니다. 분파적 소개요. 현족은 이게 정확하지 않아요. 현족은 흑수 쪽에 피부 색깔이 검은 색깔이냐 이게 증명이 잘 안 돼요. 아까 또 추정을 하기로 인도 쪽으로 간 족수 중에 일부가 요리로 온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왜냐 이 백족은 원래 백소시의 일파가 지소시가 먼저 와가지고 정착한 장소예요. 자, 요 지역이 바로 황하 중 상류 쪽 지역 사막지대 그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군 조선 시대 때까지도 여기 분포지는 다르지 않습니다. 자, 넘겨주시고. 자, 앞으로 한번 돌려주세요. 배달나라 시대가 왜 중요한지.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삼국유사에 보면은 웅족과 호족의 난이 일어났다. 이렇게 다 아시죠? 예. 들어보셨죠? 예. 요 지역이 어디냐를 밝혀야 돼. 이걸 밝힌 사람이 없어, 정확하게. 자, 앞을 돌려주세요. 백족. 자, 요 백족이 뭐냐면요. 서기전 약 8000년경에 이제 사방 분구를 하게 돼요. 그때 황공씨 할아버지께서 사방에 화백장이 돼가지고 화백회의를 하기 전에 떠난 사람이 있어. 바로 여기로 떠난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지소시 일파가. 지소시족이 포도를 먼저 따먹고 그 저기 오미의 난에 시초가 됐거든. 그 죄책감을 못 이겨가지고 먼저 마구성을 나가가지고 정착한 곳이 여기에요. 그런데 먹을 게 쏘니까 다시 되돌아왔어. 근데 그 성벽에 있던 포도농구를 잡아당겨하니까 아, 샘도 다 말라버리네. 그래서 또 되돌아갔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소시족들이 먼저 정착한 장소가 바로 황하 상류 쪽에 백족이라고 하고 후대에 기록되는 족속이에요. 이 사람들은 천부를 잘 몰라. 우리 이제 천부삼인 이야기 하잖아요. 천부삼인은 아까 황공시 시대 때 이미 천부삼인이 확립이 돼요. 정립이 된다고. 근데 사방 분거할 때 황공시 할아버지가 각 분파 시족 장에게 신표로 천부를 나눠줬어요. 천부. 천부삼인이 아니고 천부. 자, 요거, 그걸 제가 이제 추적을 해보니까 거울. 거울하고 그 다음에 방울. 네. 근데 칼은 나중에 언제 요 백족이 하룽시 할아버지께서 세울 때 호족과 웅족의 난이 일어나기 전에 사방 분거할 당시에 이미 난이 일어났어요. 이쪽으로 올라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동쪽으로 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 백족 지역을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때 이 함부로 가서 터세부린다고 쫓아내고 죽이고 이렇게 한 일이 있었어. 그래서 황공씨 할아버지께서 천부삼인을 정립한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등장한 것이 칼입니다. 칼은 뭐냐? 악을 처단하는 거예요. 이미 정치가 시작된 겁니다. 물론 이제 앞에 마구시대 때 그때는 이제 낙원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사회집단으로 이렇게 살 수도 있지만은 이때는 권력이 필요한 거예요. 악을 응징해야 돼. 선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물론 훈계를 해가지고 되돌리면 상관이 없는데 끝까지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처단해야 돼. 처방하거나 처단해야 되거든. 거기에 필요한 것이 칼이거든요. 그래서 천부삼인이라고 할 때는 물건으로는 거울, 방울, 칼이고요. 가르침으로는 천부경, 사면신고, 참전개경이에요. 그 다음에 도형으로는 원, 방, 각 이런 식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태백산, 요 태백산이 여기 태백산입니다. 제가 연구해야 합니다. 백두산이 원래 백산 흑수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한인시대 시대 때 중심이에요. 한인 할아버지 시대 때 백산은 지금의 백두산인데 나중에 태백산으로 불리해요. 태백산, 태백산이 고려 시대 말기 때 백두산으로 바뀝니다. 그 전에 원래 태백이 여기예요. 서안 태백. 자, 서안의 남쪽에 있는 태백산이 있고 여기는 이제 태산이 있죠. 이 태백에서 한웅씨 할아버지가 신실을 열어서 호족과 웅족에게 가르침을 주고 웅족은 따랐어요. 천부경 3일 신고
탄전 계획을 주면서 수도해 주었거든. 근데 웅족은 따라하면서 21일 만에 사람이 됐어요. 인간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한 인간은 아니지만 하여튼 악을 행하지 않는 선한 인간이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되라 할 때는 짐승처럼 굴지 말고 참사람이 되라 이 소리 안 해요. 근데 호족은 아이고 못 참고 그냥 도망가 버렸네. 그래서 하람 할아버지가 호족은 추방시켜 버렸어요. 사방으로. 그 후손들이 누구냐면요, 바로 중국의 족속들이에요. 전쟁왕입니다. 황제 혈흔부터 시작돼요. 나중에 보면은 자 넘겨주시고. 벨라가를 이은 당군조선. 당군조선은 삼한의 체계를 세운 강력한 대제국입니다. 뭘로? 홍익인간과 세계로 전쟁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전쟁을 했어요. 악을 응징하기 위해서는 선이 강력해야 됩니다. 맞죠? 그걸 실현한 나라가 당조선인데, 그래서 여기는 진안, 마한, 번안 지역 이렇게 돼요. 상세한 것은 제가 또 시간 나는 대로 말씀드리기를 하고, 이 당군조선 영역이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요순 하원주가 있고 또 서쪽에도 이렇게 있어요. 다 같은 편이에요. 여기만 돌놈들이에요. 돌놈은 반역자 그룹이다 이 소리예요. 반역자. 요도 반역자, 역천자. 순도 역천을 한 적이 있고 우도 역천을 했고 은도 나중 처음에는 천자국이 있는데 전기국으로 나중에 또 역천을 하고 이런 식이만 주나라도 전국시대 때 역천을 하고 그렇게 됩니다. 자 역사 흐름이 그래요. 자 넘겨주시고 자 당군조선의 수도는 본국의 수도는 아사달, 백악산 아사달, 장당경. 백악산 아사달이 창춘으로 상춘이라 그랬어요. 늘보, 늘상자. 장도 늘장자예요. 큰장자, 긴장자. 장당경은 지금의 심양이고 이 마한의 수도는 백악이라는데 지금은 백악강, 지금은 평양으로서 배낭이 없었어요. 요게 이제 나중에 풍수학적으로 설명이 다릅니다. 자, 요 번안은 발해만 유역을 가리키는데 산동 지역 포함해서 요게 번안의 오덕지가 있는데 요게 또 풍수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제가 또 풍수 연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신지비서라고 아까 1949년에 서효사 신지발리가 지은 제천문이 있는데 거기에 요게 나옵니다. 요 체계가 나와요. 자, 올려주시오. 다음. 아까 동문조선 9위라고 했는데 요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넘겨주시고. 자, 여기 보면 하원조로 되어 있죠. 이제 이 지도가 좀 희미한데 하여튼 이 당군조선은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이쪽에 천자국들. 자, 당군왕검은 천왕천제국입니다. 그 제후들이 공후백자남에다가 천자를 붙이면 천공, 천우, 천백, 천자, 천남 이렇게 나와요. 천자는 천국의 자작이라는 배설입니다. 어디 기록에 나오냐? 자기 천자. 바로 여시춘추의 자기 천자라고 나옵니다. 배설로 봉해지가지고 천자가 된다 나와요. 자, 넘겨주시. 아, 일월오공도. 일월오공도 다 아시죠? 일월오악도. 네. 많이 보셨죠? 네? 왜 안 보여요? 네. 요거잖아요, 요거. 그죠? 자, 요게 동쪽이라면은, 요 동쪽이죠, 맞죠? 요게 서쪽이고, 흰백자. 동쪽은 양이니까 빨간 걸로 표시한 거. 자, 오봉이죠? 근데 이 일월오공도가 원래는 요거란 말입니다. 요거. 요거를 펼친 거예요. 해, 달, 별이에요. 요거를 읽으면은 가림토 문자를 읽어요. 이영, 아. 요거는 시엇에다가 어, 스. 요거는 디귿, 달에다가 리을. 아사달로 읽히는, 아스달로 읽히는 가림토 문자면서 상형 문자예요. 요게. 요렇게 해석하는 사람 없습니다. 저는 가림토를 연구한 사람이기 때문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일월오봉은 바로 해달산인데 이 산을 해달 벌로도 읽어요. 왜? 깊은 비읍자이기 때문에. 디귿자도 되고 비읍자도 되고. 달이나 벌이나 똑같잖아요. 불판들판. 자, 이게 바로 아서벌을 표시한 문양인데 바로 요 글자입니다. 요 글자. 요 글자가 원래는
요 글자예요. 요게 청수도에 나타나는 청수도가 뭐냐면은 당군조선 시대 때 발행된 칼로 된 칼 모양의 화폐예요. 요렇게 햇빛 그다음에 달이 그려져 있어요. 요게 바로 펼치면은 아사달 되는 거예요. 요게 아 네 개지요. 요게 디귿에다가 리얼바로 아사달이 바로 이 글자하고 똑같이 요걸로 기결이 돼요. 조 조선할 때 조. 네, 요게 아사달이란 뜻입니다. 원래 상형문자도 우리가 만들죠.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예요. 발음도 우리 발음이고. 그래서 아침조는 아스 조인데 아스가 아시가 되고 아시가 아치가 되고 아치가 아침이 이음이 붙어서 응원학적으로 그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아침조라고 합니다. 자 넘겨주시고 한자는 우리 그랬다 제가 2012년도에 이미 다 공개해서 다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지금 시간이 그러니까 제가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아니 전체 손하고 달린 거 팔이죠? 팔을 왜 팔이라 그래? 팔이기 때문에 팔이에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쓰죠. 근데 원래는 이거예요 이거. 근데 그 이전에는 요게 손가락이 다섯 개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게 이제 비읍자로 되고 요게 디귿자로 되면서 밭, 요게 의문학적으로, 의문적으로 변해가지고 발, 그 다음에 팔, 이렇게 된 거예요. 왜? 이 발이 있으니까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팔이라고 하는데 제주도 발음으로는 아랫자가 찍히기 때문에 톨 그래요. 근데 왜 여덟이라고 그러냐면 여덟. 그거는 바로 손가락이 열 개죠. 그 다음 막대기가 두 개죠. 열에서 덜어내라. 몇 개를? 두 개를. 그래 여덟 둘. 그게 줄어서 여덟, 열 더불어 지금 비읍으로 변한 겁니다. 의문학적으로. 여덟이 열에서 두 개를 뺐다는 소리예요. 그게 팔입니다. 그게 팔로 읽는 거는 가림토로 읽은 거고 여덟은 풀어서 읽은 거예요. 예, 훈으로. 그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아, 네. 예, 있어요. 1, 2, 3, 4, 5, 6, 7, 8, 9, 10 이게 천부경을 알면은 풀려요. 예, 1, 2, 3은 천부경을 알면 다 풀려요. 그래서 중국음은 우리 훈독, 음독을 가져간 거고, 음독의 사투리고, 일본은 늦게 가져가가지고, 이를 잊지, 리얼을 찌로 바르면 찌로. 이진이 산시 발음이 우리 발음하고 비슷해요. 자, 근데 중국어는 많이 좀 다른데 옛날에 분화가 됐기 때문에 당군조선 시대 때 표준 발음이 비음이 돼. 자, 이게 설명할 시간이 있을랑 모르겠는데 다시 하나만 더 예를 들게요. 왜 한자가 우리 그리다는 걸 제가 증명을 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말로 우리 가림토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림토로 사라진 게 아니고요. 한자에 다 녹아 있고 지금 우리에서는 한글에도 다 녹아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넉사자 있죠. 넉사자가 원래는 미음 방이라고 미음 미음 이거를 쓰는 걸 순서대로 이렇게 쓰게 되면은 너내 넷이 되고 사가 되는 이 사자는 실제로 과거문자도 있어요. 예, 그래서 넉사라는 겁니다. 넉사 다섯 도자는 10을 이등분한 겁니다. 10개 여기 X자가 10이란 뜻이에요. 10 원래는 열을 이등분한 겁니다. 요게 모양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오로 변하고 예, 요게 이제 다섯으로 읽히는 거예요. 나중에 모양이 다섯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더스, 다스, 다섯 이렇게 우리말이 음이 변하면서 다섯으로 훈독과 음독이 딱 정착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게 많아요. 육도 마찬가지. 육은 여덟 개에서 두 개를 뺀 거고요. 자, 칠. 요 칠은 각 불문하고도 다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당군조선 문자에 이게 있습니다. 요 처음 보죠. 이게 우리 당군조선 시대 때 문자가 이런 게 있어요. 실제로 있단 말입니다. 요거를 가림토로 읽으면은 요거 디귿이잖아요, 디귿. 네.
그 다음에 이 자가 있잖아요. 이. 요 Z 모양으로 리얼 자예요. 이게 딜 되죠, 딜. 요게 9개마 되면은 질, 개가마 되면은 7이 돼요. 자, 요게 쓰는 모양이 이렇게 되네요. 응? 이렇게 돼요. 아, 7이에요, 이게. 자, 요 모양이 요렇게 변하게 되면서 이런 7로 바뀐단 말이에요. 순서. 그런데, 아,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죠? 아르비아 숫자도 원래 가림토 시대 한자 있잖아. 1, 1, 2, 3, 이거 똑같아요. 응? 어? 이 똑같다니까? 4도 마찬가지예요. 4. 이게 4잖아요? 이렇게 변한다니까? 응? 요게? 5도 똑같다니까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진도가 안 나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는 원래 가림토로 읽은 글자였다. 그리고 모양이 변해서 지금 한자로 된 것이고 한글도 원래 가림토에서 난 겁니다. 그건 나중에 제가 입증해 드릴게요. 자, 넘겨주시고. 제가 이제 이름 붙인 게 상음문자라고 그래요. 왜? 모양도 되고 소리도 되기 때문에 넘겨주시고. 자, 아, 여기 있네. 자, 요 가림토 글자가 서기전 2182년에 가륵 당군 천왕께서 을보록 선인, 그 당시에 을보록 선인이 있어요. 을보록 선인이 정립을 한 겁니다. 처음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왜? 배달나라 시대 때 이전부터 이미 내려왔었어, 이 글자가. 네. 엄청나게 많았던 글자예요. 근데 그거를 38자로, 8자로 체계화시킨 겁니다. 딱 정선이라고 그래, 정선. 정선이라는 건 정밀하게 골랐다는 소리예요. 대표적인 글자로. 요거는 이제 모음은 막 아주 간단하니까 문제가 없는데, 기역 같은 경우, 아니,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많잖아요. 요거를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넣는 거예요. 이음, 기역, 디귿, 미음, 이음, 유승음, 시엿, 지엿. 요거는 이제 요 글자고 다르죠. 요 뭐냐면 요거는 중복이란 뜻이에요. 중복. 상지엿. 요거는 겨우마 치엇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요것도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가림토 읽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넘겨주시고. 자, 가림토 계통의 문자를 했는데 요는 이제 당조선 가림토고 요는 훈민정음이고 세종대왕 때 요는 이제 일본 신대 문자를 해가지고 신대란 것은 일본 역사 시대 때 신무천왕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신무왕이 서기전 660년 때로부터 일본 역사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물론 그 전에 또 역사가 또 있긴 있어요. 그걸 이제 신대라 하는데 아, 이런 문자가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실제로 이세 신궁에 가면은 한글로 된 원시 한글로 된 충문이 있어요. 그 충문을 제가 다 해독받았습니다. 해설까지. 그 요점이 뭐냐면은 일본 신의 국조신, 조상이 된 국조신인 천조 대신이 당문조선 두지주 애엽의 초장의 후손이라 나와 있어요. 자, 인도 구자라트 문자. 근데 발음은 좀 달라요. 예, 글자 모양은 비슷한데 음이 많이 변화가 돼요. 예, 몽고, 파스파, 뭐 요거는 실제로 각골 문자라 해놨는데 실제로는 당조선 문자가 이렇게 발굴된 겁니다. 다시 보면은. 예, 자, 상음 문자라 했는데 그럴 문자도 상음 문자요. 이 산, 인, 우 많아요. 많은데 요 소우자 보세요. 윷놀이 할 때 윷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솜이다니. 왜 솜이냐면은 도객을 윷몰 하잖아요. 그 윷이 윷이라는 말이 원래 이제 이 소우자가 지금 한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당군 조선 시대 때 이 글자가 있어요. 소라고. 근데 이제 이거를 읽을 때 소라도 읽을 수 있고 시어 쇼 이게 쇼 슈 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유 그다음에 다 유가 단모음이 되면 우가 되고 이렇게 해서 소우가 되는 거예요. 소우가 되는 거예요. 소우 음독이 원래 같은 글자에서 나와버렸어. 훈독하고 같이 이런 글자들이 많습니다. 제가 예를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는데 왕자 있잖아요, 왕자. 이 임금왕이라고 했잖아요. 이 임금왕이 각본 문자에는 바로 이렇게 돼 있어요. 우에다가 으에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우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중국 사람들도 중국어도 우왕이에요. 똑같아요. 왕을 왜 왕을 하지? 전에들은 절대 못 풀어. 왜? 가림돌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발음 자체가 왕으로 읽었기 때문에 우왕입니다. 원래는 저기 그 문에는 밑에 도끼 모양으로 이렇게 또 해놨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동그란 거예요. 동그란 거. 동그란 왕. 그게 아마 투구 모양. 전쟁할 때 투구 모양을 뽑던 게 아닌가. 왕관 모양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봐요. 아마 거기서 나오실 것 맞습니다. 이런 글자가 많다. 나중에 예를 들 시간이 되면은 더 자세하게 이건 그냥 예입니다. 문장이 많습니다. 넘겨주시고. 아, 이거 물론 이제 잘 아시는 분도 있으시지만은 제가 아까 사상이라고 이야기했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우리 태극기 안에 이거 태극기 방향이 틀리니 혼마살 당하는데 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이제 이 태극 문양이 이렇게 된 적이 있어요. 고려시대 때 거기서는 양을 밑에다가 이렇게 표기한 거고 요것은 양을 이렇게 표기한 양이 커지는 방향. 음이 커지는 방향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음이 작아지는 방향, 양이 작아지는 방향인데 우리가 돌 때 이렇게 돌잖아요. 자, 윷놀이 판도 이렇게 돌아요. 그죠? 윷놀이 놀이 할 때 이렇게 돌잖아요. 자, 우리 고구려 시대 때 옷깃이 어떻게 되어 있겠어요? 옷깃. 고구려 시대 때는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많이 입어요. 그게 이제 언제부터 그렇게 됐냐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자, 거기서 언제부터 그러냐? 전국시대 초기, 춘추시대 말기, 그때가 서기 전 한 600년경 돼요. 680년경. 그때 산동지역에 제나라가 있었어요. 제나라의 재상이 관중이에요. 그 당시에 고주국하고 기후국이 지금의 북경 천진 지역이 고주국이었고 그 서쪽에 기자가 도망와서 정착한 곳인데 그거를 옛나라를 이제 괴롭히니까 옛나라가 제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해가지고 분산을 일으켜서 고주국과 기후국을 정벌하게 돼요. 그때 이 이족들은 이렇게 입으니까 저것들도 따라 입었거든 원래는. 원래 우리하고 같은 풍속이 다 같아요, 원래는. 근데, 요렇게 입으니까, 아, 지금부터는 요렇게 입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이제 뽑단 게 이제 신라시대 때, 당나라 풍속을 뽑은 거지. 원래는 고구려 백화의 그 저 수렵도 보세요. 요렇게 돼 있어요. 요런 모양이 돼 있단 말이에요. 확인하세요. 자, 요거는 이제 천지인. 원래 이제 천지인데, 이게 합해지면 이제 중이 돼요. 이제 하나 더 그려가지고 선택업 이야기 하는데, 자, 이, 요게 이제 근, 요게 리, 곤, 감이에요. 천지입니다. 천지. 천지. 요게 수, 물, 화예요. 요게 다른 말로 마고시대 때 이야기하면 바로 요겁니다. 요게 기. 태양은 기 덩어리잖아요. 기. 기. 요거는 상대적으로 땅. 토, 기토, 수화입니다. 요게 사상이에요, 사상. 사상이 뭐죠? 태양, 태음, 소양, 소음이잖아요. 바로 태양, 태음, 소음, 소양이에요. 예. 근데 이제 주역은 또 거꾸로 해가지고 요거를 소음, 소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좀 와전된 겁니다. 이거는 정확하게 하려면 태어복희 역을 따라야 되지. 주역을 따르면 조금 이상하게 돼요. 그것도 제가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도 제가 토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앙 사방은 자 중앙 사방은 바로 우가 되고 그 다음에 상하가 있어요. 이게 칠방이 됩니다. 천부경을
알기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예, 역을 알아야 돼요. 역을 모르면은 관념적으로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역, 원초적인 역을 알면은 아, 제가 칠판으로 그리면서 설명할 수도 있다니까요. 자, 넘겨주시고. 아, 무극은 쉽게 얘기해서 극이 없다는 뜻입니다. 극이 없는 것은 그냥 둥글둥글하다, 원래 하나다 이렇게 된 거고요. 거기서 크게 나눈 것이, 자, 넘겨주시. 크게 나누는 것이 바로 태극입니다. 세 개로 나눈 게 삼태극, 음양으로 두 개로 나누면 양태극, 음양태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역에서는 무극, 태극, 그다음에 뭐라 그러죠? 양의 사상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음양을 바로 태극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음양태극이라고 쉽잖아요. 그러면 무극은 뭡니까? 극이 없어. 태극은 뭐죠? 큰 극. 근데 끝이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자, 태극을 끝이 없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무극은 뭔데? 끝이 없음, 이 없음 이렇게 돼버려요. 그건 해석이 자가당착이 돼버려요. 안 돼요. 자, 그건 요 나무목자에다가 나무목은 나무를 옛날에 쪼갰잖아요. 도끼질. 요 보면은 요게 도끼 건자라 따지 보면 요렇게 된 게 원래는 도끼 건자예요. 도끼 건자. 이 나무 한 토막을 자를 모양이에요. 원래는 하나인데. 응? 원래 통나무가 하나인데 도끼로 딱 짜니까 이 극자가 되는 거예요. 요게요. 나무를 쪼갰다는 소리예요. 나무를 쪼갰다. 나누었다는 소리예요. 구분. 왜? 남극과 북극은 나누어 수 있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게가 있대. 그게가. 근데 동서는 어떻게 돼요? 동서는 돌아버리기 때문에 거기 없어. 동극, 서극은 없어요. 왜? 돌아버리기 때문에. 돌아버리는 게 뭐예요? 무한. 무극이라는 뜻이죠. 자, 사태극의 의미를 보면은, 자, 신, 만물, 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과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말하면은, 자, 음양, 기를 음양중으로, 이게 바로 천부경에서 이야기하는 천지인은 양음중이다. 이렇게 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양기, 이는 음기, 중기, 이런 식으로 기로 예, 풀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음양 중의 논리에서 바로 오행이 나옵니다. 사상과 오행을 구분해보라면 구분한 사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삼태극색. 뭐 이건 중요한 게 아닌데 하여튼 음양 중하고 사상과 오행을 구분하려면은 중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무극, 태극, 음양, 태극, 그 다음에 사상 이렇게 하면은 그냥 양극차지로밖에 안 가요. 근데 중이 딱 있기 때문에 항상 정반합, 정반합 하면서 무한히 이어가죠. 끊기지 않고 음양만 존재하면은 안 됩니다. 중이 반드시 생겨야만 무한히 연속이 돼요. 예. 자, 거기서 중에서 바로 오행이 나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하늘에 뭐가 있어요? 태양, 달, 이게 태양, 태음이에요. 대입되면 그때 뭐가 있죠? 수화목금토, 오행 다 있잖아요. 그 오행이 중이라는 거예요. 중, 음양 중. 우리 인간도 중인데 다시 또 오행이 또 있잖아요. 음양, 남자, 여자, 물론 자, 육체, 정신을 음양으로 구분할 수 있고 오장, 오행이 또 있잖아요. 음양, 오행으로 다 모든 만물이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넘겨주시고. 자, 태극, 윷놀이를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윷놀이가 이렇게 모양이 새겨진 게 15,000년 전에 유물이 있단 말입니다. 고인돌 뚜껑에 찍혀 있어요. 자, 이 점들은 별을 뜻합니다. 별, 별자리. 별을 뜻하는데 28수가 되고 이렇게 중앙에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북극성인데 그 당시에 북극성이 어느 건지는 확실히 밝히기는 힘들어요. 그렇지만 북극. 자, 나머지 28수인데 원래는 북두칠성 모양입니다. 북두칠성이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자, 지구에서 우리는 북반구 있잖아요. 북극을 쳐다보면 저 북극성 이렇게 돌아. 지구는 이렇게 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노래판 방향이 이렇게 돼요. 자,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일곱 개 별이 이렇게 있는데, 원래는 북두 칠성이 하루에 한 바퀴 도는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계절에 대입되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마다 북두 칠성의 위치가 다르다. 예.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게 1년간 모으면 달력이 완성되는 겁니다. 예. 자, 세세한 부분은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게 하고, 여기에 담겨져 있는, 예, 예, 역의 원리가 무극. 무극은 중심이면 무극이라 그래요. 중심은 나눌 수가 없어. 중심은 찾을 수도 없고, 예, 할 수가 없어요. 축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요. 자, 음양주. 자, 음양주. 이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음양 오행. 예, 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상은 뭐냐면 사방. 예, 사위, 사시, 사계. 팔상은 요 두 개씩. 그 다음에 12방. 그 다음에 이 1년이 되려면은 이게 13바퀴를 돌아야 돼. 13기. 52주, 365일이 딱 떨어져요. 우리는 364일인데, 아, 이게 지구가 태양을 돌다 보니까 한 바퀴 더 돌아,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365일이고, 또 그런데 또 남아. 4년에 한 번씩 또 하루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366, 이게 완성수. 참전계, 저기, 3일 신고도 366자고, 참전계경도 366종이에요.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넘겨주시오. 끝났네. 한참 남은 줄 알았는데. 아,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귀한 강의 주신 우리 조은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시간을 오늘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또 귀한 시간 이렇게 한 시간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한 시간으로 30년 공부를 어떻게 다 배우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오늘 잠깐 들으셨는데도 우리 민족의 자긍심, 그 대단함을 좀 느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백창기 단장님, 우리 안재범 목사님, 또 좌장님도 계시고 우리 조은근 대표님 계신데,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 쪽에 아까 우리 아사달 배우셨죠? 네. 예, 어디로 나와 있습니까? 하얼빈이라고 나오죠, 하얼빈. 근데 저 이제 배워서 알았는데 하얼빈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늘 물가라는 뜻입니다. 하늘 물가. 거기가 아사달이잖아요. 예, 그 나중에 남북 통일이 되면 제가 굴삭기를 구입해가지고 같이 도굴하러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 장갑 끼고. 예? 푹 들고 해서 여러분 그 중국의 황하문명 아시죠? 황하문명? 황하문명보다 2000년이 앞선 만주 쪽에서 홍산문화라고 발견된 거 아시죠? 네, 그것만 가지고도 중국이 그걸 어떻게든 감추고자 역사를 가리고자 하는데, 여기 청년들도 앉아 계시지만 역사를 다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남북통일이 되면은 역사도 제자리로 갈 줄로 예, 믿으면서 예, 오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사진 촬영 한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저희가 오늘 사진기사가 안 오셔가지고 사진 좀 앞에서 찍어주세요. 손으로 좀 찍어주세요. 네네. 저 시간이 많이 가서 두 커트만 찍고 마무리하겠습니다.